English. 자, 오늘은요 구동사 중에서 of가 들어간 구동사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요 of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of의 느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of라는 게 away의 의미가 있어요.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리고 떨어지면요 그게 결국은 어때요, 작동하다가 멈추는 느낌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이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종이가 있죠. 이 종이를요 제가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찢었습니다. 이 찢을 때 우리가 이것을 tear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ri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ar 아니면 ri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하여튼 지금 제가 이것을 분리를 시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away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off라는 게 이렇게 away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separate이라고 나왔죠. air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 liquid 액체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 있죠. 이때도 off라는 표현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off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emotion 감정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어때요, 이렇게 표출되는 거 있죠. 이때도 off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 오시나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를요 on, off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작동하던 것이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 stop 이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away, stop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way 입니다 take off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take off, take off, take off. 자, 일단 take off 하면요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Please take off your shoes 라고 나왔죠. 자, 신발을 벗어주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Please take off your shoes. 슈즈를 벗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ake off 라는 것은 발에서 어때요, 신발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take off your shoes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Put on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Put on your shoes. Take off your clothes 라고 나왔어요. 옷을 벗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몸에서 옷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take off your clothes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Take off socks, 그 다음에 take off hats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off your ties, take off your ties, take off your ties. 자, 이번에는요 take off 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어때요, 여기에서 활주로에서 쭉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활주로에서 떨어져 나가죠. 활주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take off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plane takes off at 6라고 나왔어요. 6시에 내 비행기는요 출발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정해져 있으면요 이렇게 미래에도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 plane takes off at 6.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Rip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찢을 때요 우리는요 rip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tear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p off, tear off라는 것은 이렇게 찢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ip off, tear off. 자, 지금 여기에 광고가 있는 것 같죠? 이 광고가 있죠? 이 광고를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Tear off at flyer markup이라고 나왔죠? 요거를요 찢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Tear off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I ripped off the paper. 페이퍼를요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I ripped off the paper off라고 나왔죠? 이렇게 페이퍼가 뒤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요 뒤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 tore off the paper. 태어의 과거형이죠. tore, 그래서 I tore off the paper, 나는요 페이퍼를 찢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 tore the paper off라는 것은 자 페이퍼를 찢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퍼라는 게 명사니까, 페이퍼가 명사니까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ear it off the stem, tear it off the stem, tear it off the stem, tear it off the stem. cut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cut off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I cut off the ribbon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가위를요 리본을 잘라내고 있죠. 자, 그래서 cut off라고 사용한 거예요. 왜? 자르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away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She cut off all contact with her ex-boyfriend. ex-boyfriend는 예전에 전남친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녀는요 그녀의 전남친과 관련된 어떤 모든 연락처를요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는요 all contact, s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s를 집어넣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넘어갈게요. Walk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Don't walk off from 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요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alk off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하죠. Don't walk off from me. 나한테서 walk off. 이 walk 이렇게 하다가 뒤로 돌아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away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on't walk off from me.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하고 있죠. Don't walk off from me. 물론이요. off 대신에 away라고 해도 좋습니다. Don't walk away from me. 사실 away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Don't walk off. Don't walk away from me. 자, 그래서 walk away, walk off. 똑같은 표현입니다.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자, 그다음 run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walk off에다가 지금 walk를 뭐로 바꾼 거예요? run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달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don't run off from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이요 off 대신에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away, don't run away from m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decided to run off from him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run off from him,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결국 어때요? 그한테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얘하고 같이 일 안 하는 거지. I decided to run off from him.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자, 이번엔 split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Split off. Split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 있죠? 이걸 split이라고 합니다. 근데 split off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et's split off into smaller groups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8명이 있습니다. 근데 8명이 동시에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 명씩 한 명씩 1대1로 한번 나눠보죠 하면요. Let's split off into smaller groups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명이서 한 팀이 되건 2명이서 한 팀이 되건 이런 식으로 split off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요. 여기서는요. off를 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 split 자체가 분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off를 집어넣지 않아도 이미 분리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We should call me split-off! We should call me split-off! We should call me split-off! 이번에는요, peel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peel, peel.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발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ee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요, 이 부분에 긴장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미소 짓는 느낌, 그 다음에 어때요? 호흡을 30도로 보내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ee 사운드예요. 그래서 peel 이렇게 돼요. peel, peel. peel. 이 peel off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 peel이라는 게 이제 껍질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다라는 겁니다. 이 껍질이 어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 있죠. 예를 볼게요. She peeled off the mask from m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녀는요. 나로부터 요거를 요거 있죠. 요 마스크를 어때요? 벗겨냈습니다. 이런 마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실제로 마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What are you doing? I didn't do it. It peeled off. What are you doing? I didn't do it. It peeled off. What are you doing? I didn't do it. It peeled off. It peeled off. Set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Set off. 자, 요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t off early to get there on time 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요,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set off early, 일찍 출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et이라는 것은 어떤 걸 준비하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느낌이죠. 그때 우리가 set off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는 넘어가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원어민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We set off, we start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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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e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얘를 보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났네요. 그쵸? Scare off. 여러분들을 scare off 시킵니까? 이 얼굴이요? 이 강아지가요? 여하튼, scare off라는 것은 scare 시켜갖고요. 그 사람을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The dog. Really scared of people. 사람들에게 어때요? Scared off 한 겁니다. 해갖고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죠. Don't scare her off. Don't scare her off. Don't scare her off. Piss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요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시면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턱을 약간 살짝 떨어뜨리면 됩니다. 에, 에, 에.
piss off, piss off, piss of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piss off라는 것도 요 느낌이 뭐냐면요 piss off, 화나게 하다라는 말이 돼요 piss라는 게 근데 화나게 해서 상대방을 어때 떨어뜨리는 느낌이죠 상대방이 아 화가 나갖고 이제 도망가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때 좀 많이 사용이 돼요 You're really pissing me off 하고 나왔죠 너 정말 나를 화나게 한다 I'm really pissed off 나 정말 화났어 이런 의미가 돼요 I'm really pissed off 자 이것도 계속 분석하지 마시고요 off가 나와서 막 분석하고 막 구동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piss off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구동사는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English 이번에는요 우리 두 번째 의미인 stop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불이 들어오지만 이것이 끊어지잖아요 away가 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이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stop의 의미가 있다 turn off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요 우리가 turn on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컴퓨터를 키는 거죠 이번엔 turn off예요 컴퓨터를 끄는 거죠 off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작동하다가 그것이 멈추는 느낌이 들잖아요 stop하는 느낌이 들죠 turn off switch off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러면 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 이라고 나왔죠 셀폰 끄세요 이번에는 put off하고 call off라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제가 대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에린이 말하고 있습니다 we planned the surprise party for Jake 야 제이크를 위해서 surprise party를 계획하고 있어 but he's not feeling well 아 근데 이 제이크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루크가 말하죠 should we put off the party and call it off completely? 아 put off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걸 미루는 느낌입니다 이걸 지금 하는 걸 멈추고 계획을 멈추고 이걸 나중에 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ut off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put off the party or call it off completely 참고로 이제 call it off라는 것은 느낌이 뭐냐면요 야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넘어가세요 put off라는 건 뭐다? 미루는 거고요 call it off라는 건 뭐다? 이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let's just postpone it to next weekend 다음 주까지는 미뤄보자 아 그래서 put off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포는요 put off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 he to do today Cut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Cut off, cut off, cut off The guy just come here 라고 나왔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아 가끔 가다 보면요 옆에 차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내가 가다가 어때요? 내가 멈춰야 되죠 내가 멈추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멈추게 만드는 거니까 come me off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guy just come here 이렇게 가다 퓨 하는 거죠 The guy just come here 끼어들라 그 다음에 stop cutting me off when I'm talking 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 나를 멈추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stop cutting me off when I'm talking 역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그림도 가져온 거니까 뽑아서 가져온 거니까 이 그림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You're cutting me off? You're cutting me off? You're cutting me off? 자 그다음 백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남자애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지 몰라도 지금 가서 이제 말 걸려고 하죠 근데 얘가 지금 손을 가지고 어때요 백업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뒤로 가세요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Hey stop following me 야 너 나 쫓아지 마라 백업 떨어져 이 정도의 느낌 백업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멈춰 멈춰 너 나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way의 느낌 stop의 느낌이 있네요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자, 그럼 오늘 했던 것을 리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off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 분리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분리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확장을 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가 끊어버리니 away가 되니까 이것을 끊어버리니 결국은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stop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요. 이 전치사하고 부사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 느낌을 파악하면
잘 기억이 오래 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문맥상으로 여러 가지 예문 있죠. 간단한 예문, 복잡한 예문 볼 필요 없어요. 간단한 예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따라해 보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영어 실력의 향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Take off your ties. Take off your ties. Take off your ties.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Once it overcomes the downward force of gravity, the plane takes off. Tear it off the stem. Tear it off the stem. Tear it off the stem.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Yeah, and I would rather cut off my hand than hurt his feelings.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And I'm not just going to walk off the job. I'm going to break the equipment.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ll, don't just run off. Come and hang out with us.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What are you doing? I didn't do it. It peeled off. What are you doing? I didn't do it. It peeled off. It peeled off. We set off. We start running. We set off. We start running. We set off. We start running. Don't scare her off. Don't scare her off. Don't scare her off.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You've managed to piss off every single one of them.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s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s he to do today? Don't put off to tomorrow. What's he to do today?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We should probably split off. You're cutting me off? You're cutting me off? You're cutting me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Back off. Just tell me what it is. I said back off.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y in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